야, 긴장이 싫어요? 싫어할까봐. 지금 어떻게 지르세요? 어, 뭐야? 너 나 알아? 친한 척 하... 말 될 거예요. 왜? 왜 그래? 저한테 왜 우르릉 들으죠? 왜 우르릉 안 그러는데? 아, 진짜로요? 아니, 원래 사람 안 싫어하는데 네. 싫어하네요. 야, 솔직히 말해서 띠꺼워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다녀오시기 전까지 제가 진짜 잘 한번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괜찮아. 김치야, 그 일로 와봐봐. 괜찮아? 어, 형이 맛있는 거 줄게. 자, 그냥 다 잊어버려. 어, 다 잊어버려. 괜찮아, 괜찮아. 자, 그렇지. 벌써 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자, 먹자. 자, 그러면 우리 꽁찌한테 물을 좀 줘볼게요. 꽁찌가 분명히 더울 것이요. 어. 자, 끈 좀 길게 잡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 아, 미안. 쏘리. 아, 형이 생리현상 알지? 그 꽁찌야, 형이 조금만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안 되겠어? 자, 형들 팁 좀 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만 알려주세요. 동물 장난감?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또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봐. 아, 헤헤, 똥구멍은 아니지. 헤이. 알았어, 오케이. 안 볼게. 목줄을 풀으라고? 알았어, 몸줄 한번 풀어볼게. 아니, 그냥 진짜 형은 공짜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전문가는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꽁찌는 저를 엄청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꽁찌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 이거 진짜 서열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일로와. 일로와. 무조건 강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줄을 같이 끌고 다니면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나랑 같이 가는 친구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가다가 간식을 줍니다. 일로와. 자, 뭐 잘했어. 다 먹었으면 손에 있는 먹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만져요. 잘했어. 이거를 몇 번 말하면은 금방 적응됩니다. 일로와. 빨리 따라와. 꽁찌야? 어, 그래. 밥이야. 알았지? 어. 자, 꾸지야, 일로와. 일로와. 자, 앉아. 앉아. 야, 일단 와. 꽁찌야, 자, 뭐? 어. 아, 이렇게 나한테 오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밥그릇에 담아달라고? 어? 미안. 어, 미안해, 미안해. 자,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습니까? 진짜 먹어. 먹어. 꽁찌는 저를 살짝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극혐하는 것 같아요. 미안. 괜찮아. 야, 이거 봐. 야, 지금 혹시 내가 만져갖고 더럽다고 터는 거야, 혹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가! 가라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잘해주고, 너 이거 봐봐. 너 밥 주고, 물 주고, 너 저거 해주려고 너 인형도 가져오고, 형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야 돼. 가! 아니, 지금 이게 서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지금 내가 기선제압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기선제압 가겠습니다. 오케이, 쏘리. 오케이.
홍치가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밖에서 사람들을 보면 쫄쫄쫄 따라다니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까꿍님 견주분도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오늘 해결하자. 에이 꿍찔! 일로와 앉아. 일로와 일로오라고. 그래 맞네 이 새끼야. 이 자식아, 남자끼리 왜 그래? 어?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아 까꿍님! 에 이거 야 진짜 꿍찌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한테 으르렁 으르렁 거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시 오긴 하거든요. 어떻게 어떡하지? 힘내세요. 근데 저기요. 네. 그 꿍찌가 자고 있어요. 꿍찌 원래 이 시간에 자요? 피곤한가 봐요. 아 꿍찌 피곤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게요. 네. 자 꿍찌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나 사랑. 오 안 놀라네 이제. 나 이제 편한가 봐. 내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쓰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이제 그만해. 일로 와. 괜찮아. 앉아. 가만 있어. 왜 이렇게 수줍어해? 어? 형이 뭐 잘못했어? 괜찮지? 싫어? 아니 더 해줄까? 딩가 딩가. 딘가 딘가? 좋아? 자 앞에서 한번 죽은 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꿍찌야, 자 이거 먹어볼까? 한번 꿍... 경계는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졌죠. 우는 척 해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쳐다만 보고 쳐다도 안 봐. 꿍찌야? 아니 너 형이랑 산책 안 갈 거야? 꿍찌야 가. 너 가. 가. 야, 먹지 마. 내 거야. 화들짝 놀라고 그래. 왜? 나 갈게. 왜 따라오고 그래?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너는 어 진짜 사람 같아. 사람. 눈이 진짜 사람 같아. 아 진짜야. 자는데? 옆에 같이 자볼까? 아 그럼 가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신 너를 진짜 만지지도 않을게. 나 따라오지 마. 너 가. 가. 심리를 모르겠다. 심리를.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든가. 왜 날 쫄쫄 따라와 자꾸. 사람 마음 진짜 왜 가지고 놀아 자꾸. 왜 사람 마음을. 지금 이 표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정. 표정이 진짜 신기해요. 그 눈빛이 진짜 신기해. 약간 썩서 날리는 그런 거. 귀여워 진짜 미치겠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더워한다. 물 좀 보자. 아까는 물 안 먹더니 지금 엄청 많이 먹는다. 지금 경계가 풀려가지고 엄청 잘 먹죠? 네, 여보세요? 아, 네, 까꿍님. 네네. 이거 생, 이거 안 먹어요? 소고기는 먹을 거예요, 아마. 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줘볼게요. 혹시나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약 탔을 수도 있잖아. 기다려. 내가 먼저 먹어보고. 일로 와. 육포도 안 먹는 애가 갑자기 이걸 먹는다고? 꽁치 기다려. 제가 매니저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꽁치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나를 잊잖아. 진짜 이렇게 나만 쳐다봐. 나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 들 쫄쫄쫄쫄쫄 이렇게 온다? 아, 고기 더 달라 그런 거라.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꽁치 앉아. 꽁치 손. 방금 손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꽁치랑 어느 정도 소통하고 교감에 성공했습니다. 엄청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어, 완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대박 그 사건 아니겠냐? 알았어.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성공한 것 같으니까 우리 까꿍님 불러서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야! 야, 꼬리 흔드는 거 봐. 헐! 알았어. 맞다. 완전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하던 행동,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는 행동도 아예 취하지도 않았었잖아. 으르릉 빼고는. 요즘 까꿍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막. 제가 서열에서 오늘 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를 좀 만만하게 본 게 아닐까요? 여보, 아, 원래 네. 안 그러는데. 꿍찌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안아보려고 막 했는데. 와, 엄청 여유롭네. 뒷발도 막 이렇게 막 쫙 당기고 막. 꿍찌가 지금 뒷발을 어, 진짜 거짓말. 얘 뭐, 안 그랬잖아. 야, 엄청 편하다 이거야. 제가 네네.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알아가지고. 어, 네네네. 네, 앞으로 더 사회력을 길러서 오도록 할게요. 꿍찌 데리고 오기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몸줄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네. 이거 모가지로, 아 모가지로 네. 목을 아, 목에다 걸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안쪽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다시는 꿍찌는 안 볼 것 같아요. 아, 유튜브에서 가끔 볼게요. 좀 친해진 것 같았는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많이 친했었어요. 친했 어, 근데 사람인데? 진짜 까꿍님 오니까 완전 딴 사람들. 딴, 와, 나, 나는 저 쳐다도 안 봐. 까꿍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